자,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보면 단원 이름이 판별식이야. 무슨 식? 판별식은 몇차 방정식에서 나와? 2차 방정식에서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 뭘까? 그렇지.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그냥 뒤에 2차 방정식이라는 말 필요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의 근, x는 몇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써주면 근이 되지.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조금 애매한 게 나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수학에서 공리라고 하거든? 공리?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수학에서 불문율이야. 불문율? 말이 더 어렵네. 그냥 이거는 약속이야. 알겠지? 자, 분모가 0이 될수 있어? 분모는 0이 될수 없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중등 과정까지야. 중등 과정에서 이 제곱근 안에 값이 음수 가능해? 이거는 불가능하지. 중등 과정에서 불가능해.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어떻게 해결이 돼? 얘가 2차 방정식이라는 사실에서 해결이 되지. 맞아? 그래서 얘는 저식 자체가 2차 식이기 때문에 해결이 돼. 그러면 문제는 제곱근 안쪽이 문제지. 그럼 여기에서 제곱근 안쪽에 해당하는 게 뭐야?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가 살아남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살아남지. 지금 보면 요게 하나의 값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몇 개의 값이야? 몇 개의 값이야? 두 개의 값이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한번 나오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한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총두 개의 값을 가져.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존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3 1학기 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래서 이게 교재들 보면, 그 최상위 라이트 이런 교재들 보면 근이 한 개라고 표현을 하거든. 기억나니 혹시? 요거 가지고 조금 뭔가 논쟁이 많았었잖아. 우찬아 기억나지? 그때 주말 테스트 보면서. 저 보고 수학원이랑 알아봤어요. 누가? 예전에 저기 자습실 선생님 중근은 근이 하나인데 서로 다른 근 하나라고 했다고 서로 다르지가 않은데 왜 다른 근이 하나냐고. 이렇게 해서 조금 논쟁이 많거든. 지금 그러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얘는 중근이 맞아. 근데 이 중근이 내포하는 의미는 근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서로 같다야. 알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하나의 근. 이게 말은 어색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학을 국어로 배우니까 그래. 우리 국어라고 하면 한글이지.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나무위키랑 이것저것 쳐다보면서 영어로 좀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뭔가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 영어로 말하진 않을게. 어쨌든 그 중근의 의미는 근이 두 개인데 서로 같다야. 다시 뭐라고? 근이, 두 근이 서로 같다는 의미야. 그래서 근의 개수를 셀 때는 두 개, 뭐한 개라고 했을 텐데 이건 사실 한 개처럼 보인다야. 알겠지?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지? 누구야? 그래. 그 다음 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지. 이때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지. 왜? 중등 과정에서는 제곱근 안쪽에 음수가 들어가는 숫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바꿔줘야겠지. 왜 그러냐면 우리 제곱근 안에 음수인 경우가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워볼게. 제곱근 안이 음수가 된다면 이거는 바로 무슨 수야? 허수지.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자, 근이 없다고 했었는데 근이 없지 않지? 허수인 근이 존재하지. 근데 허수는 뭐가 불가능할까? 그렇지,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 같다 다르다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지. 뭐야 이거. 뽑았는데 부러진 게 나와. 자, 예를 들어서 요 i라는 숫자하고 마이너스 i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두 개가 혹은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대신에 요거는 어떨까? 이거는 가능해. 왜냐하면 연산법칙이 성립해서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어? i랑 마이너스 i는 누가 봐도 다르지. 우리 복소수가 같을 조건 배웠지. a 플러스 b i랑 c 플러스 d i랑 같기 위해서는 뭐랑 뭐가 같아야 돼? A랑 C랑 같아야 되고 B랑 D랑 같아야 되겠지. 뭐가 달라? 허수 부분이 다르지. 허수 부분 시우라 뭐야? 아니 여기서 허수 부분이 뭐냐고. 와 조졌다 태연아. 허수 부분이 뭐야 여기서? 1이지. 허수 부분이라고 하면 I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를 의미해. 알겠지 시우라? 여러분 시우라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둘이 엄연히 다르지. 그래서 대소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기초적인 연산은 가능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둘이 같은지 다른지 구분은 가능하다. 그럼 여기에서 루트 있고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 아니면 죽어? 살지. 그러면 서로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야. 불가능해.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수인 근을 줄여서 허근이라고 해주거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할게. 요 경우에 얘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저기에서 x의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이 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i 하나랑 이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i 하나가 나오겠지. 얘네 두 개가 무조건 허수라는 보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할까? B는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봐. A, B, C가 모두 무슨 수면 가능할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판별식 있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이렇게 써놓을게. A, B, C가 무슨 수?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 아까 우찬이가 좋은 예시를 들어줬거든. 만약에 B가 I라고 쳐봐. B가 I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이 A분의 0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실수야? 허수야? 실수지. 근데 얘는 무슨 수가 나와? 허수가 나올 수도 있고 허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또. 만약에 A도 I여봐. 그러면 이 I분의 마이너스 2의 i지. 이거 실수야 허수야? 실수지.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a, b, c가 무슨 수라는 실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조건들 있잖아. 그냥 가볍게 무시를 하면 점수가 아주 가볍게 나와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살짝 트릭을 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잘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원래 수학이라는 게 그래. 뭔가 계속 조건을 달면서 시작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저기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돼?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아, 미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있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두 번째 위에 거는 얘는 똑같지. 그래서 얘는 좀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할게. 얘는 중근이 나오고, 중근의 뜻은 뭐라고? 두 근이 존재하는데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중근인데 허수인 중근이 생길 수 있을까? 요 상황에서 허수인 중근이 생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여기에서 중근이라고 하면 당연히 x의 값이 어떻게 나와? 이 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개가 나오지. 근데 a도 실수고 b도 실수야. 근데 2a분의 마이너스 b가 허수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실수인 근만 나와. 그걸 줄여서 우리는 실근이라고 표현을 해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위에 부분도 좀 지워볼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지. 근데 허근도 근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쓰면 살짝 얘한테 좀 신뢰가 되는 표현이지. 그래서 얘도 바꿔서 실수인 근, 줄여서 실근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써주면 여기 단원의 개념은 끝이에요. 알겠지? 여기까지 계백문에 정리 좀 해주세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정리를 해보면 3학년 때 배운 개념 있지? 3학년 때 배운 개념에다가 그냥 허수 개념만 첨가가 된 것뿐이에요. 알겠지? 아, 모르겠어. 제시를 본다고 하면. 제시 보지 마. 아니, 보면 응답을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지 다시 볼 수 있지. 아마 거기 맞을까? 제시를. 아니야, 우차 여기 아니야. 제시를 보고 나서 오답을 한 다음에 제시를 보고 나서 또 오답하면 되나? 28. 여기. 맞아요, 28쪽에 28쪽. 왜 두 장 남았지? 제시 본 다음에도 제시에 대한 오답을 써야 돼요. 그거를 내진 않을 거야. 근데 오답을 한번 봐야지 다시. 어쨌든 28쪽에서 이거 일단 정리부터 빠르게 하자. 분명히 비슷한 애를 본것 같아. 근형이 루트 0의 값이 0수는 0이 아니라 저기 안의 값, 루트 안의 값. 저런 것 말고는 없어. 먼저 저런 것 말고. 한 바퀴 돌리세요. 저런 건 여기 학원에서 준 거예요. 아니, 내가 사비로 산 거야. 고맙소. 고마워. 저 뭐로 사? 저기 저쪽으로 넘겨줘.
우찬 전달 좀. 정리되면 하나만 더 쓸게. 연필 말고 다른 색 볼펜 같은 거 있니? 필통 던지다가 펜이 다 부러졌어. 아 그래? 유감이다. 말 참 예쁘게 한다. 속이 안 좋아. 화장실 갔다 오신 거? 아니 그 그냥 몰라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점심 못 드셨어요? 힘들어서. 응 그저께 좀 빡세게 운동을 하니까. 자 아직 다 못 정한 친구 있니? 근영이는 잠들었을라나. 라고 하니까 오네. 안녕. 어? 아니구나. 아까 잘못 봤구나. 아까 저기 밖에 있는데 너 닮은 애가 지나가가지고 어? 쟤 어디 가지? 했는데 네가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근영아 대충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뭐냐면 그 판별식 알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배웠지 3-1에서? 근데 지금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배웠잖아. 근이 없는 이유 자체가 제곱근 안쪽이 음수가 되는 숫자는 3-1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허수를 배웠지. 그래서 허수인 근, 줄여서 허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얘가 원래 근이었잖아. 근데 허근도 근일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얘한테 신뢰가 되지. 그래서 얘를 구분지어서 실수인 근, 실근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근 자체는 의미하는 게 근이 하나다가 아니라 두 근이 나오는데 그게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나서 얘는 실근이 돼. 그 실근이 되는 이유는 다 같이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여기서 자 봐봐. 우리가 아까 판별식을 썼을 때 만약에 A, B, C가 실수가 아니라 허수 I를 포함한 식이 된다면 허수 I를 포함한 값이 된다면 아까 좀 문제가 생겼었지. 예를 들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1이면 X의 값은 저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가 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B가 I가 된다면 B가 I가 된다면 한 근 자체는 0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I 플러스 I가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이게 위배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요소는 그 밑에다가 이어서 적어주세요. 자, 2차 방정식에 개수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만 판별식이 가능이야. 알겠지? 그래서 근영이는 지금 핸드폰 꺼내서 칠판 사진을 찍고 집에 가서 알겠지? 요거 한 줄만 적어주면 끝이에요. 알겠지? 다 적었어?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 여기 8단원 끝날 거야. 얘들아 힘들지? 아니야? 나는 힘들어요. 8단원 한 장밖에 없는. 뭔 소리야? 어? 개백리에서? 맞아 맞아. 근데 그 뭐 개념 쓰는 거는 거기서 거의 몇 개 더 없어.
아, 거기 단어는 쓸거 없었으니까. 아. 아. 개백무는 그냥 무조건 들고 다녀야 돼. 알겠지? 우리가 복습 과정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복습 과정이 우리 3-1 할 때는 없었나? 아. 아, 그러네. 말 그대로 복습 과정이야. 한번 했으면 뭐 다 잘하니? 어? 아, 꿇는 게 아니라 그 우리 화목토잖아. 화목은 그 정상적으로 선행 나가고,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2 하고 있으면 화목은 공통수학 2 나가고, 토요일은 공통수학 1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 최악이라니. 아니, 전체가 꿇는 게 아니라, 꿇는 게 아니라 복습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만 없잖아. 지워도 될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통수학 1반은 해당 사항이 아니야. 공통수학 1 실력반까지는 해당 사항이 아니야. 만약에 내년 여기를 계속 다닌다면 내년에는 공통수학 2를 나가고 그때는 한다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공통수학 2를 나가고 토요일은 공통수학 1 센 B 이용해서 복습을 해.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맨날은 아니야. 그래도 한 1년 정도 차이때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 그냥 계속 그 늘 학원가의 상황이 늘 빠르게 변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 있잖아. 소비자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120쪽에 기본 문제 8-1이 있거든? 여기 한 번만 펴줄래? 정석 기본 문제 8-1. 거기 문제 한 번만 읽어줄래? 문제 읽고 무슨 식이 필요할지 한번 식까지 한번 써주세요. 풀고 있니? 나는 1번만 풀게. 아, 어차피 판별식 그거 그냥 부호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부등호. 풀다 보면 막힐 거야. 너무 당연스럽게 막힐 거야. 알겠지? 막히면 펜을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모르니까 못 푸는 게 맞아. 아, 근데 판별식도 안 쓰고 막혀가지고 머리 지끈지끈하고 있으면 안 돼. 우찬 알겠지? 진짜? 아, 그랬어? 막혔다 손. 근형이 막혔고 일단은 아까 판별식 썼으니까 봐봐. 어, 그치. 그게 막히는 이유야.
다 됐어, 얘들아? 여기에서 설명할 게 있거든, 더? 알겠지? 그래서 지금 8단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말 테스트 볼 때마다 계속 꽈락이 나올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는 꽈락 나온 친구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 나도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 주말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이유 자체가 요것부터거든. 지금 보면 자 먼저 판별식을 쓰기 앞서서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것 자체가 2차 방정식이 되어야 하니까 M은 뭐가 되면 안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겠지. 요거를 먼저 체크해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쓸 건데 지금 무슨 식 써주면 돼? 판별식을 써주면 되지. 그러면 판별식 쓸 때 보니까 여기 2가 곱해져 있네? 그럼 짝수 판별식 쓰면 되지. 우찬아, 짝수 판별식 알아? B제곱 마이너스 20. 근데 그 B는 2로 나눴을 때야. 5. 시율이 기억나? 요거 설명 생략해도 되지. 시찬이 생략해도 되니? 짝수 공식. 응, 짝수 공식. 그래서 우리가 그 짝수 공식을 쓸 때는 그냥 D라고 안 쓰고 4분의 D라고 쓰지. 근영아, 넘어가도 돼? 그럼 근영이가 한번 불러볼래? 자, 봐봐.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인데 여기 앞에 2가 곱해져 있다고 칠게. 2B'이라고 할게. X 플러스 C는 0이야.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주면 요거 자체가 1차항의 개수지. 이거를 제곱해주면 4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라고 써주고 요거를 우리가 D라고 하기로 했지. 근데 양변에다가 4로 나눠도 괜찮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만 궁금해. 얘가 0보다 커. 0보다 큰데 만약에 0.0001이 나왔어. 만약에 얘가 10만이 나왔어. 둘의 차이가 존재할까? 둘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크다고 해서 그 뭐냐 서로 다른 근이 많이 나오니? 아니지. 얘가 작다고 해서 서로 다른 근이 적게 나오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근의 상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게 유지가 되지. 그래서 요거를 지금 4로 땡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부호를 판단하는, 부호를 결정하는 거는 4라는 숫자가 아니라 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고 우리가 이렇게 쓰지. 근데 이렇게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4분의 D라고 쓰고 여기 있는 2를 나눠준 다음에 그냥 그 상태에서 제곱을 해주면 M의 제곱 마이너스 저기 M 플러스 4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되지. 그럼 2에 M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그냥 지울게.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거는 부등식이지. 부등식인데 몇 차항이 껴져 있어? 2차 부등식이지.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답이 없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답이 없단 말이야. 배운 적이 없어. 1차 부등식의 해법은 뭐야? 이항시키는데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지. 근데 얘는 2차 부등식이고 이제부터 2차 부등식의 해법을 한번 볼게. 그래서 새로운 단원 2차 부등식이야. 알겠지? 그 계백문 꺼내보면 아까 필기했던 데 앞쪽에 조금 텅텅 빈 데가 조금 있거든?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놓을게. 그 1,2차 방정식 이 부분. 혹시 26페이지에 빈이 자리가? 아예 그 비어있지? 26페이지 시우라 26페이지 빨리 펴보라고.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별 표시해놓고 2차 부등식이라고 먼저 써둘래?
됐어? 그럼 여기 한 번만 보자. 그럼 2차 부등식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1차 부등식 먼저 볼게. 예를 들어서 이 x-1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의 해를 보면 요 해는 그 의미가 자, 이 x-1의 시계값이라고 하지 이거를 이거의 값을 음수로 만드는 X의 뭐야? 범위지. 여기까지 말뜻 괜찮니? 요 1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요 시계 값을 음수로 만드는 X의 범위라고 해석이 가능하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fx는 이 x-1이라고 써주면 이거는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지. 요거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시계값은 여기에서는 뭐의 값으로 변하는 거야? 함수값으로 변하지. fx의 값이 0보다 작도록 하는 뭐의 범위? x의 범위를 구하자야. 그럼 내가 이 함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써주면 여기 x축, 여기 y축 있겠지. 자, 2x-1이라고 했으니까 우상향 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 y절편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쭉 그려지겠지. 요게 y는 2x-1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아까 시계값은 뭐의 값이라고 됐어? 함수값이 음수인 x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함수값이 음수가 되려면 어디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봐봐. 여기 요쪽 영역은 양수 영역이지, 함수값이. 요쪽 영역은 뭐야? 음수의 영역이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해가 될 수가 있어. 그때 무슨 값을 구하자고? 그때 무슨 값을? x의 범위를 구하자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여기, 요 점 있지. 언제야? 여기 아니니? 요 점은 여기지. 요 점은 여기지. 그럼 여기 밑에 쭉 있을 거고 전부 다 여기, 요쪽에 색칠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여기는 포함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지. 왜? 여기일 때는 함수값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0은 음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 값은 뭐가 될까? 무슨 절편? X절편. X절편 뭐야?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기준 왼쪽에서 무슨 값이 음수야? X값이 음수야? 그렇지. 함수값이라고 할게. 다시 함수값이 무슨 수? 음수야. 그래서 해를 어떻게 써줘? X가 2분의 1 기준 왼쪽이니까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 요 1차 부등식의 해를. 실제로 1차 부등식 풀면 마이너스 1 이항시켜봐. 그럼 2x가 1보다 작다지? 그럼 x가 2분의 1보다 작다지? 얘랑 다를 게 없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세요. 어? 기다려봐 좀. 그러니까 일단 이거 정리하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푸냐고? 그럼 바로 2차 부등식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텐데. 알겠지?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봐. 이렇게 설명하는 데 이유가 있어. 새벽 1시에 바로 출력하고
어쩌라고? 네가 그 뭐냐 화요일에요? 안 오는데. 나 한 시간만 보려고 했는데 숙제가 원래 처음처럼 똑같이 줄 알고 오늘 새벽에 너무 많아가지고 비는 시간에 끌어 숙제만 했어요. 잘했네. 근데 다 못했어. 잘못했네. 어쩌라고? 같이 그려야지. 요 1차함수 그래프를 그린 건데. 잠시만. 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다시 볼게. 원래 1차 부등식의 해법은 뭐였어, 태연아? 두 글자. 이항인데 부등식의 성질까지 같이 써줬지. 1을 넘겨주고 2로 나눠준다. 근데 나눌 때 음수로 나누면 부등의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 좌변에 있는 1차식 보이지? 이 1차식을 1차 함수로 표현을 해줘, 먼저. 1차 함수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함수식을 그리고, 이 1차 함수의 무슨 값이? 함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 x의 범위를 구하자고 한다면, 1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리고 났을 때, 그 함수 값이 음수가 되려면, x축 기준으로 밑에 있어야 되지. 그 밑에 있을 때, x의 값을 찾아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1에서 그 큰 줄기 있지. 큰 줄기가 뭐냐면 부등식 있지. 1차 함수 있지. 둘이 다를 게 없다야. 심지어 방정식도 다를 게 없다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왜 굳이 어렵게 쓰면서 설명을 했냐면 이게 그냥 여기 공통수학1이라는 그 단원 과목의 핵심이 알겠지? 부등식이랑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함수랑 별반 차이가 없다. 요게 여기의 핵심이거든. 그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알겠지?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식의 형태를 잘 변형하자가 여기까지의 주제였고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변형시킨 다항식 그 다음에 다항식으로 만든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호를 쓴 부등식 그 다음에
여기 fx 이렇게 표시해준 함수 다를 게 없다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2차 부등식을 제대로 한번 볼게. 자, 또 쓰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져다가 쓸게, 알겠지? 자, 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8이 이번엔 0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으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 아니,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 2차 부등식이지.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등식이고 2차식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2차 부등식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는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여기에서 무슨 값이 함수값이 0 또는 뭐? 0 또는 뭐? 음수가 되는 뭐를 찾자? x 범위를 찾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fx는 이거 무슨 분에 돼?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x축만 그릴게. x축 기준으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여기가 몇?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여기 여기까지 괜찮아? 너 뭔, 너 뭔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태연아, 함수값이 뭐랑 뭐? 0 또는 음수지. 그럼 함수값이 0이 되는 영역은 여기랑 여기지. 여기까지 괜찮아? 함수값이 0보다 작으려면, 음수려면 어디 기준으로? 함수값이 음수이면 무슨 축 기준으로? 그래프 상에서 y축 기준, x축 기준, x축 기준 위아래 기준이 아니라 아래. 아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요쪽에 해당하는 영역이 함수값이 음수인 영역이지. 그때 무슨 값이라고? y값. x값이라고. 그럼 여기가 해가 되는 거야. 여기가 함수값이 무슨 수? 음수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해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 x가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오른쪽이지. x가 4 기준으로 어디? 왼쪽이지. 그러면 우리가 부등으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오른쪽, 4 기준으로는 왼쪽이야. 그러면 이제 등호는? 필요해. 왜냐하면 0도 가능하니까. 끝이야. 2차 부등식의 풀이야, 이게.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요거까지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요거 하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 여기서부터 어려워. 사실 문제가 어려워. 시우라 뭐 적는 거야? 난 요거 적으라고. 적어, 여기. 개백, 너 뭐해? 개백문을 적으라고. 네. 너 왜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야?
혹시 좀 덥니? 안 돼요, 누가? 너야? 에어컨을 키면 잠이 깨서. 미친놈인가? 추워도 잠 추운데 잠자는 거면 이거 그냥 뒤지기 직전 아니야? 안 돼, 근영아. 잠, 여기서 잠들면 안 돼. 이거 말들 다 적으세요, 알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9단원, 10단원, 11단원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계속 나와. 11단원도 이거 들어가고 12단원이 아니라 13단원. 뭐야? 14단원 아니라 15단원에서 2차 부등식이 처음 언급이 되거든? 15단원에서 언급이 돼. 근데 그 전까지 계속 나와. 문제를 풀 때. 근데 왜 하냐고? 사기꾼이라고? 필요하니까. 2차 부등식을 이거 판별식 이거 하기 전에 2차 부등식이 먼저 나와야 돼. 아, 그래. 나 그거 가지고 계속 의문을 품었거든? 그래서 정석이라는 책 자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난이도가 어려운 교재가 맞고 정석책으로 그 공통수학 1을 처음 들어간다? 요거는 조금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우찬이랑 슈리한테. 그때 특강 들으라고 했을 때.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그거 안 들었으면 그냥 계속 무리무리 하다가. 너 안 들었어? 나 특강 다른 거 있잖아. 그때 3-2 특강 했어. 아닌데 한 번도 안 들었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볼게. 한 개만 더 하고 볼게.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0보다 크다라고 바꿔주면, 자, 첫 번째 단계는 뭐 그린다고? 그래프 그린다고.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지. 그 다음에 X축만 깔아줘. 왜? 기준은 X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는 마이너스 2였지. 여기가 4였지. 그럼 이번에는 무슨 값이? 함수 값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함수 값이 0보다 크니? 함수 값이 0보다 크니?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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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가능하지. 그때 x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4를 기준으로 오른쪽,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이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다. 요렇게가 끝이에요. 알겠지? 부등식의 해는. 그러면 한 번만 더 볼게.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지.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깔리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해보면, 요거랑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마이너스만 곱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가 돼.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음수인 영역을 찾아야 되지. 왜?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음수인 영역은 이쪽 영역이 되겠지. 또 요쪽 영역이 되겠지. 그러면 똑같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다가 되겠지. 4보다 크다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봐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잖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될까? 이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얘도 되고 얘도 된다야. 알겠지? 2차 방정식의 해가 둘 다 가능한 것처럼 2차 부등식의 해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시계값이 음수가 나온다. 혹은 함수값이 음수가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값이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법 자체가 이렇게 음수가 튀어나와 있잖아. 요거를 양수로 고친 상황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바깥쪽 범위지. 기준이 되는 0이 되는 점 기준으로 바깥쪽이지. 누가 봐도 이게 바깥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 범위가 되겠지. 안쪽 범위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나중에는 부등식을 풀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맞춰놔. 그러면 무슨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된다면 아래로 블록인 상태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쪽이 되겠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쪽이 되겠지. 그러면 바깥쪽에 해당하지. 어디 기준으로? 0이 되는 점 기준으로 바깥쪽.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음수라면 어디 쪽? 우찬이 어느 쪽? 안쪽 범위가 되겠지.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맞아,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처음 접근하니까 항상 그래프를 그리세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면 된다야.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될까? 따로따로? 한 번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지. 얘도 얘도 둘 다 만족을 시키는 영역을 찾아보면, 자, 수직선 상에서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어느 쪽? 왼쪽이지. 4 기준으로 어느 쪽? 오른쪽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 중간에 누가 껴있어? 마이너스 4가 껴있어. 마이너스 4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 돼. 그럼 답을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4 기준으로는 왼쪽이지. 그 다음에 여기 4의 범위가 포함이 되지. 자, x가 마이너스 4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왼쪽. 그 다음에 x가 이렇게까지 써야지 답으로 인정이 알겠지. 이것만 쓰고 옆에다가 m은 이거 써주면 되는데, 이건 살짝 조금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알겠지? 이렇게 쓰는 게 답이야. 미안한데 x가 아니라 m. 이거 내가 잘못 썼어. 여기 x가 아니라 m이에요. 알겠지? 네. 여기까지. 이거는 개백문에 적지 말고 그냥 노트에다가 문제 푸는 거니까 정리를 해주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정리를 해주세요. 빨리 해. 8-1에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지? 2차 부등식 푸는 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되잖아, 마이너스 3은.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했던 말 같다.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확인해야겠다. 상관없어. 둘 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뭐. 근데 그 뭐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인 거. 그리고 여기 위쪽 요 범위만 색칠하면 돼. 아, 미안해 얘들아, 헷갈릴 테니까 그냥 다시 그릴게. 이거 그래프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지? 좀만 힘내세요. 뭐 10분도 안 남았어. 10분 넘게 하면. 맞아. 10분 남았어. 어? 25분. 25분? 10분. 12분.
다 됐어? 그러면 8-2번의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래? 8-2번이래요. 맞아 맞아.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근데 저거 X1 2차 방정식 저것도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문제인데 뭐. 몰라. 아, 오늘 주말 테스트예요? 어. 아니야. 몰랐어? 프린트 가져왔어? 아, 나쁘냐고 했는데. 어, 바빠. 저, 주말 테스트 저번에 줬는데. 괜찮, 못 받았어. 개념, 개념으로 알고 있어. 그때 아슬아슬 입지 않을까?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시우라, 이번에 통과해야 돼. 너 통과하면 나 일요일에 좀 늦게 출근할 수 있어. 출근은 한다는 소리 벌써 그냥 망해. 아, 아니다. 오늘 수금반이랑 다 자는 일요일 날에 출근하세요? 모르겠다. 너. 일주일 중에 그냥 일주일 정도 출근하세요. 어, 맞아. 그날에 수업 있어요? 보강해야 돼? 과랑. 수업으로는 안 됐나 봐. 개소리야. 더 공부를 시킨다는 거지. 불러가지고 혼자 안 하니까. 그거보다 차라리 맞는 게 나아. 그러니까 맞는 게 나아. 제발 개나. 그러니까 그냥 좀 쳐맞아야 돼 진짜. 아니, 쳐맞아야지 정신을 차리지.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우찬아, 알겠지? 네. 안 때려. 근데 저 바락한 적 진짜요? 때리셨잖아요. 맞아요. 저 저번에 이렇게 맞아. 막 못했어요. 남북대교 휘둘러가지고 저 이미 맞았는데 저희 저 저번에 여기 맞고 멈췄어요. 아 그래? 맨날 머리 맞잖아. 자 얘가 중근을 갔는데 모 관계 없이 K 관계 없이라고 했지. 어 K 관계 없이야. 태연아 뭐 생각나? 어? 그렇지.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자, 봐봐. K 관계 없이 무언가가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어떤 K에 대한 식에서 자, 앞에 K가 곱해져 있어. 그 다음에 뒤에는 K가 없는 애들이야. 는 0이면 요 식 자체가 등식이지. 이 등식 자체가 K가 힘을 못 써야 돼. K 관계 없으니까. 그럼 앞에서 뭐가 나와줘야 돼? 얘가 0이 나와주고 얘도 뭐가 나와줘야 돼? 0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K는 관계가 없어지지. 여기까지 괜찮니? 무슨 뜻인지? 우찬 알겠어? 어떤 식이 튀어나오면 그 식 자체는 K가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왜? 앞에서 0이 곱해지니까 그래.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무슨 식? 판별식. 근데 여기 2가 곱해져 있지. 뭐 해주면 돼? 4분의 D 써주면 돼. 이거 해주면 K 마이너스 뭐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때 뭐는? K는 관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요 식 자체가 이런 식의 형태를 만족시켜야 돼. 그럼 정리를 할 때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식 자체를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K제곱이랑 A제곱 지워. 그렇지. K제곱하고 A제곱이 지워져요. K제곱, K제곱, A제곱, A제곱이 지워져.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 자 K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 A에다가 곱하기 K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야 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요 상태에서 누구랑 얘랑 뭐가 얘가 뭐가 나와줘야 돼?
얘도 0, 얘도 0이니까 A는 뭐? 0. B는 뭐? 1. 끝. 알겠지? 네. 아, 4분의 D. D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기 할 때, 어디선가 보면 2분의 1, 이렇게 쓰잖아. 그거랑 같은 거야. 당연히 어렵지. 너는 개념을 안 외웠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이라도 외우면 되지 않나? 아니 근데 개념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쓰면 되잖아. 한 글자라고 쓰면 말해. 아니 그게 한 글자도 되나? 근데 저번에 하나도 안 외웠는데 하나 그냥 알고 있는 데서 썼더니 많았다. 운이 좋은 거죠. 아빠. 5분. 5분 남았어요. 사람 빼는 중에서 우리 정도는 안 돼. 지워. 여기 왼쪽은 지워도 될까? 아, 판별식 활용까지 여기 영상에 담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네가 개소리 하는 거 다 지켰어요. 근데 그런 거 안 잘라요? 내가 왜 잘라야 돼? 잘, 그래도 들리기 그래도 들려. 맞아. 그래서 누군가가 개소리를 짓거리면 바로 그냥 쇼츠 저기 만드는데. 그런 거지 뭐. 선생님 영상에는 욕 안 쓴다면서요? 내가 욕한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욕을 했니? 말은 안 하죠. 아 그러네. 말을 안 했구나. 그러네. 지금 뭐 여기에서 새로운 걸 나가면 너네만 헷갈릴 테니까 그냥 8-2의 두 번째 것까지 한번 볼게. 바로 봐도 되니? 지금 시간 체크. 7분, 3분이면 충분해. 지금 여기에서도 바로 무슨 식? 반면식. 맞아. 왜? 두 근이 서로 같다지. 그럼 무슨 근이야? 중근이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유리수 PQ를 구하래. 그럼 요거는 조금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바로 판별식 써보면 D는 P 플러스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Q 플러스 4루트 2지. 자, 봐봐. P하고 Q가 유리수니까 얘가 0이 나와주려면 루트 2 기준으로 루트 2 앞에 곱해져 있는 것도 뭐? 0. 그 다음에 뒤에 루트 2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0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식의 형태를 루트 2가 있는 애들, 루트 2가 없는 애들 따로 나눠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요 식을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루트 2가 없는 애들은 p제곱이지.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8이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q지. 얘가 0이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루트 2가 들어있는 애들은 여기에서는 2p 루트 2지. 2p 루트 2. 여기서는 마이너스 16 루트 2지. 얘가 0이 되어야 해. 그래서 p는 바로 8. 대입해주면 q
Q도 끝. 알겠지? 끝이에요. 알겠지? 지금은 쉬워. 진짜는 최대 최소부터. 아니 다음 단원부터. 아니 다. 이게 쉽다고. 지금은 쉽지. 어? 왜? 최대 최소가 뭐죠?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게 최대 최소야. 근데 정석책은 더 어려워요. 알겠지?